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늘 굉장히 좀 새로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한 명은 아니고 두 명입니다. 예, 빈지가 여기 껴있거든요. 빈지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빈이라는 아티스트와 빈지가 콜라보를 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더블 B라고 여기 되어 있고, 이 곡의 제목은 블랙잭이라고 해요. 피처링이 고쿠라고 되어 있고, 고쿠? 고쿠? 드래곤볼의 그 고쿠? 알겠습니다. 수빈, 제가 며칠 전부터 몇몇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수빈이라는 아티스트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사실 좀 팝적인 요소가 강해서 저희 채널의 색깔, 음악 색깔과는 좀 맞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리액션을 안 했어요. 이제 스페이스 스피커에 나오는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름이 한국 스타일의 이름에도 수빈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베트남식으로도 수빈이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빈 이러길래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한국식 이름이라서 한국인이신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한국에는 수빈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빈지와의 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분의 솔로 음악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아닌데도 새로운 음악이 또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톨리보가 비트를 만들었고, 저는 이 음악 비디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솔직하게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으로 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수빈, 빈지, 더블 B의 블랙잭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pace Speakers. 제목이 블랙잭이라서 카드가 벌써 나오네요. 약간 10대 여성 팬들을 노릴 수 있는 약간 솔로 남자 아이돌 가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바이브는 힙합의 느낌이 조금 있는, 뭔지 아시죠? 야, 진짜 뮤비 진짜 잘 찍어. 특히 스페이스 스피커스 레이블에서 나오는 비디오들이 퀄리티들이 다 높은 것 같아. 되게 미성을 갖고 있는 가수인데 벌스를 뱉을 때 느낌이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좀 감미로운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약간 그 도박에서 올인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잘생겼다. 맞아, 또 이런 분위기에 빈지가 잘 어울리지. 약간 카지노, 도박, 약간, 그리고 빈지는 약간 좀 랩을 할 때 그 버스의 느낌이 있잖아요. 댄디하고 젠틀한 느낌도 있고 잘 어울리지, 빈지는.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하네. 거의 요번에는 약간 빈지가 랩할 때 그런 톤이 좀 다운된 느낌으로 랩을 하니까 좀 더 세련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잘 들어보면 약간 ASMR처럼 굉장히 나지막하게 랩을 하네요. 자신이 럭키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 저 뒤에 있는 원숭이 탈 인형 쓴 사람이 고쿠인 것 같은데? 맞죠? 원래 고쿠,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고쿠가 트랜스폼 하면은 그 고릴라? 원숭이 같은 걸로 변하잖아요. 그쵸? 아, 이거는 비디오 연출이 미쳤다. 이거 비디오 연출한 디렉터가 진짜 감각적으로 잘 찍는 것 같아. 오, lot of cash. 근데 웃긴 게 그 많은 돈다발이 있는 가방이 PVC 재질의 더플백이라서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오히려 저 PVC 재질의 더플백 말고 루이비통 더플백을 보여줘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 투명한 색깔의 PVC 백이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털리버 온 더 빛. 약간 그 거친 바나가적인 모습, 네, 잘 봤습니다. 수빈 빈즈의 블랙잭 들어봤는데 곡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막 엄청 임팩트가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뮤직비디오의 연출이 이 곡을 20%, 30% 좀 더 좋게 들리게 만들어줬다는 거? 예, 이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압권이었어요. 연출력은 뭐 거의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었고, 굉장히 잘생긴 외모의 남자 솔로 가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실은 힙합 음악에서 도박이라는 소재를 삼아서 뭔가 도박과 여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음악 적인 컨텐츠들이 힙합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뮤직비디오만 떠올려봐도 제가 이런 갬블링하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본 게 꽤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이 비디오의 연출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감각적으로 진짜 잘 찍었어. 좀 마지막에 그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PVC 더플백은 조금 이 비디오의 분위기랑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찌됐든 괜찮았던 것 같고, 빈즈가 약간 톤다운해서 랩을 뱉는 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랩을 뱉을 때 톤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더 절제되고 세련된 느낌이 더 강화된 것 같고, 좀 과하게 해석하면 약간 ASMR처럼 들리는 랩 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수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막 많이 막 이것저것 제가 막 들어본 게 아니라서 어떤 아티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뮤직비디오 지금 조회수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베트남 음악 쓰면서 떡상할 것 같은 그런 조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돌 음악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은 없지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령 조건을 거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이 힙합을 가지고 온다면 흥미가 생기죠. 힙합을 갖고 올 때는 또 시선을 좀 다르게 해서 보는 편인데, 어찌됐든 좀 10대 밴들? 10대, 20대 여자 밴드를 그 타겟을 잡고 있는 이런 아이돌 가수들은 힙합 음악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빈지 같은 좀 전문적으로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여성 팬들도 아, 힙합이 요즘에 되는구나, 힙합이 진짜 요즘에 최고의 음악 장르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가수들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